중국 서남부 충칭 외곽을 열차가 시원하게 달립니다. 열차 곳곳에 판다 캐릭터가 보입니다. 게임 시설은 물론 노래방도 갖췄습니다. 我们的 KTV 区，当你需要的时候，点击你喜欢的歌。 중국 서남부 일대를 잇는 판다 관광 열차입니다. 중국의 상징 판다를 내세워선지 중국인들과 매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받는 이유는 주요 경유지 중 한 곳이 바로 쭈니이기 때문입니다. 구이저우성 쭈니는 1935년 마오쩌둥이 정치 권력을 쟁취한 이른바 쭈니 회의가 열린 곳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박물관을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사이클 동호회는 멀리 닝샤에서 왔습니다. 建党 100주년 嘛, 建党 100주년에 我们这个骑行队呢就想着到这儿一个红色教育，然后走一下这个骑行的路。 중국 공산당 초기 지도자들의 활동 자료가 주로 전시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쭈니 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大家把毛泽东选入政治局做常委，就是让他来做军事指挥，撤销了三人团，就是过去那个错误的军事指挥。 중국에서는 이 같은 공산당 사적지 여행을 흔히 홍색 관광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초기 공산당 활동 지역, 장시성 진강산입니다. 박물관 입구 기념물엔 작은 불씨가 들판을 태운다는 마오쩌둥의 어록이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1928년 이곳에 처음 군사기지를 수립해 혁명의 요람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오쩌둥의 유격 전술을 요약한 16글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적이 전진하면 퇴각하고 머물면 결안하고 필요하면 타격하고 퇴각하면 뒤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허점을 노린 빠른 전환이 특징입니다. 마오쩌둥에 대한 향수를 느낄 법한 나이든 세대가 많이 눈에 띕니다. 喜欢，他是我们中国的伟人，肯定喜欢啦。 요즘엔 20, 30대 홍색 관광객이 40, 50대보다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7月1号即将到来的日子里，我们想要就是带领我们的团队过来看一看我们这种革命精神。 중국 젊은층의 최근 애국주의 경향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홍색 관광과 연계된 또 하나의 정책 구호는 탈빈곤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과 산골 마을의 개발을 관광 수요와 연계해 이른바 빈곤 지역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겁니다. 250여 가구가 사는 진강산 마위안 마을입니다. 최근 몇 년 농업은 물론 진강산 홍색 관광과 연계한 민박 사업 등으로 성과를 내 시범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再怎么疫情的话呢，可能挣一个10几万块的钱是肯定的，肯定有的。啊，今年一开春，现在按时间算的话，才2月，也还可以。 탈빈곤은 중국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산다는 이른바 샤오캉 사회의 대전제입니다. 홍색 관광은 이 같은 경제 정책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호핑 이후 홍색 관광은 또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온 공산당 역사 교육 강화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也结合党史学习教育，我们将进一步开展好红色旅游，为群众提供更加优质的产品和服务。 홍색 관광지 곳곳에선 시 주석의 어록과 방문 때 사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인 지배자 마오쩌둥에 대한 향수도 자극합니다. 이를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전망과 연계해 해석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This is a battle between the utility of democracies in the 21st century and autocracies. 다만 미국의 견제와 집단 지도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시 주석이 독점한 국가, 당, 군의 최고 지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연인은 14억 명이 홍색 관광에 나섰습니다. 올해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그 바람이 더욱 거센 가운데 홍색 관광은 시진핑 시대 중국을 파악하는 유용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부의 조성준이에서 조성원입니다.